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입니다. 자, 오늘 4강 인사 문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첫 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강은 이거, 2강은 이거, 3강은, 4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는 이걸 배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문법이 빠질 수가 없죠. 이게 또 문법을 배워야 될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문법이라는 게뭐 약간 딱딱하고 이런 식의 공부법이 아니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입에서 익숙한 거를 자꾸 듣고 뱉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아 이게 문법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는 이제 외국에 좀 사시는 분들 이렇게 배우시는 거고요. 우리는 어때요? 한국말을 주로 쓰기 때문에 뭐 미국 친구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한국말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영어가 이제 foreign language가 돼요. 미국에서 살면 영어는 second language가 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어떤 문법을 내가 자연스럽게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 이게 문법이어서 이것보다는 우리는 어때야 돼요? 문법을 차근차근 배우고 이거를 아 내가 이 말에 틀리지 않게 적용을 해서 자꾸 repeat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귀에도 들리고 입도 나오고 또 글로도 나오고 다 되는 거예요. 말로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싸 문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딱딱하지 않은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인터넷, 뭐, 구글이나 영어로 돼 있는 사이트 한 면을 딱 보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이렇게 카운트 해보세요. 그러면 뭐, 어떤 게 많이 나올까요? 뭐, I, 뭐, he, 이런 거? 뭐, do, 뭐, 어떤 거 많이 나올까요? 어도 많이 나오죠? 자, 정답. 실제로 언어학자가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모든 영어로 쓰여진 논문이나 모든 다 지문에 한 페이지만 봐도 이 단어가 월등히 많다. 그게 바로 the입니다. the. 여러분, the예요. 자, 이 정관사 the는요, 이 최고의 경지에 가도, 이게 마스터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로. 그래서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걔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I don't know the reason, but it sounds awkward to me. 똑같은 문맥인데, 여기서는 the를 쓰고, 여기서는 the를 빼래. 또 여기서는 덜을 썼다, 또 여기서는 어를 쓰래요.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이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원어민이. It sounds okay to me, it sounds awkward to me, it sounds better to me.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주니까 이 덜은 이게 최고의 경지인 것 같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고, 이제 조금 내려놨습니다. 네. 근데 더에 대해서 제가 막 팠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막판 많은 내용들을 제가 드릴까? 그러면 한 이틀, 3일 강의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축약시켜서 모아서 여러분이 이 개념만 아신다면 앞으로 덜을 쓸때 조금 더 쉽게, 아, 좀 알면서 왜 이걸 써야 될지 이건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할 때제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들어가서 덜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분종합 영어 세대는 많이 없으시죠?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근데 이제 과장님, 뭐 이사님 다 우리 성분종합 그 전에 맨투맨 했죠. 요즘 맨투맨은 애들 옷 입는 걸로 또 얘기하고. 그래서 하여튼 막 헷갈려요. 네. 자, 더의 용법이 저 성분종합으로 배웠거든요. 학교 때. 근데 솔직히 다 기억납니다. 페이지가 3페이지로 넘어가는데 한 17번까지 간것 같아요. 그 17가지의 용법을 저는 진짜 다 외웠었어요. 알고 봤더니, 미국에 살고 봤더니, 아, 얘네들이 이런 용법도 있었어? 이러고 묻더라고요. 되이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유를 모아봤더니 17개가 아니라 3개, 딱 3, 3개만 나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공부할 수 있는 걸 엄청나게 줄여드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더의 용법만 생각하시고, 아, 이것 때문에 더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파블릭이라는 단어 아시죠? 파블릭. 파블릭폰. 지금은 뭐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셀폰, 뭐 스마트폰으로 다 개인의 전화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 전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공중전화에 가서 뭐 카드도 사고 동전 넣고 그랬죠. 자, 그 공중전화라는 공중의 개념은 어때요?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where it is. 다 함께 쓰는 공중의 개념입니다. 특정할까요? 안 특정할까요? 당연히 특정하겠죠. 그래서 도서관에 또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녔던 도서관에 있었는데, where is the payphone? 그러니까 pay를 써도 되고, public을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pay를 좀 많이 써요. 왜? pay를 해야 되는 폰이니까. So where is the payphone? Where is the public phone?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중의 개념은 어때서? Everybody knows.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그래서 이거를 덜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한꺼번에 다 열어드렸는데, 여러분, office 어때요?
사무실 혼자만 일하세요? 나 혼자만 일하는 또 1인 기업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사무실에 뭐 김대리, 김과장님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소와 공중의 개념이다라고 보셔서 the office 발음은 더가 아닌 the로 하셔야 됩니다. 왜? 뒤가 모음일 때 그래요. 자, airport 어때요? 이것도 다 같이 사용하잖아요. 뭐 나만의 공항, 뭐 빌게이츠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the airport. 그래서 다 같이 쓰는 공중의 개념이기 때문에 on airport가 아니라 the airport. I have to go to the airport right now. I need to get to the airport by 6:30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the를 사용한다라는 거. 발음은 역시 the고요. 자, street 어때요? street. 길입니다, 길. 여러분, 길은, 우리도 길 이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가로수길 이런 것들. 영어는 뭐, avenue다, 또 서술을 써서 6th avenue, 뭐, boulevard, 또, 그 다음에 그 이름에 chestnut street. 제가 다녔던 학교 그 길 이름은 chestnut street였었어요. 자, 근데 이 길이 어때요? 나만의 길,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 길이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사용하는 길이니까. He is standing on the street. 이러지. He is standing on a street.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꼭 덜을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통수단 탈 것들. train. 여러 사람 타죠. 또 flight. 여러 사람 타죠. 자, 버스 어때요? 또 뭐 train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 타죠. 자, 이것도 공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take the train.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혼자 타는 택시는 어떨까요? 응용력 좋으시네. take a taxi 그래요. 진짜로. take a taxi. 그래서 나 혼자 탈 수 있으니까 take a taxi, 같이 타는 것보다 take the bus, take the train, take the fligh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성문종합에 제가 아주 기억하고 있는 게 이래요. 세상에 유일한 것 하나는 정과사 덜을 쓴다. 이유는 모른데. 그러면서 sun, moon 이거 어때요? 세상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달은 나만의 달이야. 뭐 이래요? 다 everybody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는데 공중의 개념 이렇게 하면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 더가 public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게 특정하고 어디 있다, 다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잡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해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정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한정은 제한이죠, 제한. 그냥 사랑. 뭐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힘, 이것도 어때요? 뭐 그냥 일반적인 힘, 힘은 셀 수가 없어요. 자, 근데 The Power of Love라는 노래 가사 아세요? The Power of Love 막 이렇게 좀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The Power of Love. 자, 우리가 힘이 어떤 힘으로 제한이 됐어요? 돈의 힘, 막 권력의 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힘. 이러니까 그 힘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수식한 of something이 붙으면 더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잘 관찰해 보세요. of가 있는 자리에는 정과사 더가 앞이나 뒤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최상급. 이것도 뭐 최상급 앞에 더 붙인다 뭐 이렇게 외웠어요. 자, 최상급 왜 더를 붙일까요?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제일 커,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잘해. 자, 우리 회사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아주 베스트 사원이에요. 그럼 한 명이 있죠? 특정하겠죠? 그 사람 누군지 알겠지? 자, 두 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the를 써요. The best employee라고 해서 the를 씁니다. 이 the의 개념이 약간의 소유격도 좀 비슷해요. My best friend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두 번째, the terms of a contract. 자, 뒤에는 어고 앞에는 the를 썼죠. 그래서 country의 계약이니까 그 계약의 조건 사항들은 그 계약에 있는 특정한 조건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정이 돼서 the를 쓴 겁니다. 자, 밑에 거 조금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실 텐데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a friend of mine 들어보셨어요? a friend of mine. 자, my friend 그러면 특정인이에요. 쟤 내 친구야. 근데 a friend of mine 그러면 쟤는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라는 불특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of가 소유를 한번 했죠. 의니까. 근데 ours가 뭐냐면 나의 것, mine, 이거는 우리들의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 다시 한번 of의 들으셨죠? 자, 우리의 한번 더 들으셨네,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중 소유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더와 소유격의 의미가 약간 좀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 client of ours, s를 붙이셔야 돼요. 우리의 고객
가족들 중에 한 명. 예, 이게 불특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A friend of mine. 자, 이거 세 번 따라 하시면서 입에 붙여놓으세요.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이게 가장 많이 들리는 그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조. 자, 우리는 어떻게 강조라고 그랬어요? 제가 질러 강조라 그랬죠. 소리를 질러서. 자, 근데 여기는 단어들이 어때요? 조금 바뀌고 있는데 지금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Look at a book. 책 봐. 한 권의 책 봐. 그랬더니 선생님 무슨 책? 부장님 무슨 책이요? Look at the book. 이제 지정해 줬어요. 손가락 질러. 저 책을 봐. Look at the book. 저 책을 한번 읽어 봐. 좋은 책이야. 아주 재밌어. 자, 그랬더니 막 어떤 거 막 이렇게 찾고 있어요. Look at the book. 자, 어때요? The. 좀 소리가 세지죠. 자, 그래도 못 찾고 있어. Look at that one. Look at that book. 어때요? 그래서 강조하는 표현이 the, that 이렇게 해서 쓰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더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는 문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서는 이게 강조인지 아니면 공중의 개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개념은 뭐 어떤 거? 은행 갔더니 은행 같이 보는 책? 그런 거면 the book 하면 되겠네요. 그쵸? 내가 사서 이게 특정한 책이에요. 그럼 the book이 특정이고 앞에서 나온 책 다시 반복할 때 그때도 the book을 쓰면 되겠고 일단 that book은 좀 약간 가장 큰 그런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이게 순서대로 올라간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때요? 더 좀 쉬워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서수 숫자. 이것도 순서기 때문에 약간 특정의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 발명품에 더 붙이는 거 아셨죠? 그렇죠? 옛날에 컴퓨터가 1960년대 저기 필라델피아 연구소에서 이진법으로 2421 0101 막 맞나요? 2424 막 손을 찍었대요. 그때는 그게 the computer였어요. 왜? 거기에서만 가서 볼 수 있는 발명품. 그래서 발명품은 덜 써라.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덜 쓰겠어요? 특정하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표현을 한번 덜을 사용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 퇴근합니다. 자, 이런 분들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5시에 퇴근합니다. 자, 여러분 퇴근하다가 leave를 쓸 수도 있고 get off를 쓸 수도 있는데요. 여기 조금 제가 쉬운 표현을 보여드릴게요. Let's leave the office at 5 o'clock. 자, 여기서 office가 덜을 써야 된다 그랬죠. 무슨 개념으로? 공중의 개념. 다 같이 일하는 사무실. 뭐 컴퍼니도 the company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leave the office at 5 o'clock. 자, 그 다음 표현. 자, 그는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직원상은 딱 한 명한테? 그럼 그 사람 특정하겠죠? 그러면 또 뭐가 나올까? the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는 받았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He won. 받았다. 상을 탔다. win의 과거입니다. The employee. 자, of the year award. 앞뒤에 다 더가 붙어 있고, 지금 문자가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의 이름이다 보니 이렇게 쓴 것 같고요. 자, 직원 상, 올해의 직원 상을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 로고는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근데 그가 붙었죠? 그 새 로고는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말하시는 분이 강조하는 게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I designed. 과거로 갈게요. I designed the. 아니면 더 강조하고 싶으세요? 그럼 the. 또 강조하고 싶으세요? That new logo myself. 자, myself는 이것도 강조해요. 안 넣어도 되는데 내 자신이 그거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한 번 더 쓴다. 안 써도 될 거. 그럼 무조건 강조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쭉 갈게요. I designed the new logo myself. 자, 그래서 그라는 표현, 특정의 개념. 말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로고인지 다 알고 얘기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갈게요. 어로 넘어갈게요. 제가 더하고 어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는요. 문법용어 제가 막 참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할게요. 부정관사예요. 여러분 부정 그러면 아니다 부정 그 부정으로 착각하시는데 특정하지 않다의 부정입니다. 그럼 아까 더는 뭔지 아세요? 부만 빼면 돼요. 정관사, 특정하다라는 의미의 정이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국기 또 미국 국기 제가 이렇게 드린 이유는 한국말 비교하기 위해서 자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리말에 하나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이. 이게 영어로는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하시는지, 동료들하고 대화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대리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그랬더니 김대리가 김 부장님께 저 하나의 친구를 만나서 하나의 극장을 가서요, 하나의 영화를 봤습니다. 어때요? 상담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좀어좀 보자 이렇게 불러질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걸 영어로 한다면 I met one friend. 제가 이렇게 더듬거리는 거는 저도 불편해서 그래요. I met one friend. 또 뭐라고 했죠, 제가? I went to one movie theater and I saw one movie. 아우, 힘들어. 자,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다 힘들죠? 자, 이거 조금 편하게 하고자 이렇게 줄입니다. 자, 영어가 한이 있어요. 아까보다 조금 날 거예요. 그래도 이상할 겁니다. 제가 미리 답을 다 줘요. 자, 김대리 주말에 뭐 했어? 아, 부장님, 저한 친구 만나서 한 극장 가서 한 영화 봤어요. 아직까지 말투가 이상해. 그래. 또 다음 주에 보자. 자, 영어로 I met a friend and I went to a theater. 솔직히 the theater이죠. 왜 공중의 개념이니까. I saw a movie. A movie는 정확하게 맞았고, 그렇죠? 내 친구라는 거는 나의 소유니까 I met my friend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김대리가 이제 말을 고쳤어요. 한달 만에 와서 불렀어요. 김대리, 지난주에 뭐 했어? 한번 얘기해 봐. 이제 빼요. 아, 부장님, 저 친구 만나서 극장 가서 영화 봤습니다. 이게 우리 말투죠, 그죠? 아, 이제 말 제대로 한다. 그래, 가봐. 자, 영화는 안 빼요. 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뺄까? 우리가 안 쓰니까. 얘네들도 안 써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근데 심각하게 틀립니다. 셀수 있는 거에 수표기를 무시하면 아주 얘네들이 화가 나요. 네, 그래서 I 뭐 bought a book. 내가 책한 권을 샀어. I have an apple. 내가 사과를 가지고 있어. I can, you can borrow my book. 아니면, 어를 써야 되니까, I have a pencil. 그래서 너 이거 쓸래?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나 하나의 연필이 있어. 이래요? 또, 이 하나의 사과를 먹으렴? 사과, 이제, 던지고 가요, 그죠? 이제 말이 좀, 말같이 돼야 되는데, 영어는 I have an apple. 이게 너무 좋아요. 오히려 I have apple. 그러면, 순대 이게 수가 없네. 뭐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가 왜 둔감하느냐? 한국말에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예닐곱 개, 두세 개, 서네 개, 막 이렇게 대충, 수를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딱딱 이렇게 수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충 좀 하다 보니까 수가 안 떨어져도 좀 된다라는 그런 문화에서 영어는 안 돼요. 수가 아주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를 다 분리해놓고 셀수 없다에 어를 쓰면 틀리고요. 셀수 있다에 어를 빼면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배울 때는 정말 그 명사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는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어에 대한 탄생을 했는데, 언을 얘기할게요. 언, 요번에.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인트로에서. 그쵸? 말이 먼저, 글이 먼저. 당연히 말이 먼저죠, 그렇죠? 말을 하다가 이게 글이 만들어져서 이제 널리 이제 퍼진 건데,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기 힘든 그런 분들이셨죠, 그렇죠? 아주 세기가 아주 옛날 사람들이니까. 자, 근데 말을 하다가 이게 들려야 되게끔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라는 거, 즉셀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토끼나 잡아먹고 막 이러는데, 토끼 한 마리, 한 토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I saw rabbit 이러다가 I saw a rabbit 이렇게 돼요. I saw two rabbits 이렇게 수대한 표현을 또 s를 또 갖다 붙입니다. 그럼 하나가 들려야 되는데 보세요. 뒤에 있는 사운드가 모음이면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거를 이제 연음이라 그러거든요. 브러스 리아정 그러는데, 자, 어가 들리나 보세요. h는 묵음이고 아월이 모음입니다. 아니라월. 자, 1시간 필요해요. 아니라월. 아니라월. 자, 제가 수표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라월. 자, 그래서 틀립니다. 들으신 분은 제가 못 도와드려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가 안 들려서, 내가 좀 이것 좀 들리고자, 내가 발음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뭐 어떤 문법이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어가 자꾸 흘러가니까, 아, 이게 자꾸 흘러가네요. 옆 사운드로. 이거 좀 끊어주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운드가 은이었었던 거예요. 은. 은이 어떻게 딱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I need an hour. 어우, 잘 들리죠? 제가 일부러 세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I need an hour. I need an hour. 잘 들리시죠? 또 이것도 아, 안 들리는데 이러면 다른 공부하세요. 뭐 라틴어나 이런 거 하세요. 자, I need an hour. I need I need an elf. I saw an elf. 뭐 요정 같은 거는 또 동화책에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언이 왜 나왔다? 이 수가 너무나 중요해서 언이 좀 들리고자 N을 쓴다. 이 정도로 수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자, 그 다음 장문으로 갈게요. 자,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직원은 employee, 채용하다, hire. 자, 그러면 어떤 직원? 지금 제가 뺐죠. 여러분, 한글에 대한 해석은 다 이걸 빼요. 근데 영어는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e need to hire an employee. Unemployee가 없으면 틀려요. 아니면 employees로 가든가, 복수로. 자, 두 번째 갈게요. 그, 제가 강조했어요. 그 직원을 꼭 채용해야 됩니다. 자, 위에 직원은 일반 직원, 모르는 직원, everybody 다 될 수 있고, 그 직원, 특정, 홍길동, 걔 꼭 채용해야 돼. 자, 그러면 뭘 붙여야 돼요? The를 붙여줘야 돼요. We have to hire the employee. 강조하고 싶으세요? That employee. 이렇게 세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고 살짝 언급만 할게요. 오른쪽과 왼쪽이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많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formation, 여러분 정보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가산명사 한 50개 찾아서 쭉 이제 세로 배열, 불가산명사 또 50개 찾아서 쭉 세로 배열. 그러면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산은 약간 냄새? 모양? 뭐 이런 것도 나고, 색깔도 있고. 근데 불가산은 대체적으로 색깔이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모양도 안 나고 이런 거예요. 사랑? 선생님, 저 사랑 좀 모양이 나오는데, 하트,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냄새? 좋은 냄새 나. 이러시면 안 되고. water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fire,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명사로서, money도 그래요. 우리 막 돈 세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money는 그냥 집합 관계로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money 들어가는 디테일한 것들은 다 아세요. coins, s 붙여요. bills, 지폐 다 붙입니다. information 쓸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시죠? 많이 씁니다. 많이 실수하죠. many information, s도 안 붙여. many information 이러면 땡 틀립니다. 네. 그래서 I have two informations 이래도 틀려요. 그래서 information, 불. 자, 입구이면 불, 불가산. 자, 장비. 아, 이거 다 잡히는데, 선생님. 이러고 다 모양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자기로 싼 그런 느낌이에요. 즉, 뭐라고요? 집합명사라고요. 집합명사는 셀 수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빠져나오는 거 다 세요. an amp, a microphone, 뭐 이런 거 다 셉니다. luggage, baggage. 마찬가지 집합이에요. 수케이스 세네. 자, 옆에다 제가 다 써놨죠. An idea, 또 a machine 이런 거 다 셉니다. Heavy machinery가 중장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machinery가 또 종류 이렇게 보자기로 쓴 거야.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crane, 새처럼 생겼다서 crane, forklift 이렇게 삼지창처럼 해서 들어 올리는 거 있죠. 이마트 가면 맨날 그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 보이시죠? Certification 하고 a certificate가 달라요. Certification이 오히려 셀 것처럼 보이죠? 얘는 증명이에요. 증명. 불가산. A certificate. Kate로 발음하면 또 동사가 되니까 a certificate로 발음하셔야 되겠고요. 증명서. 여러분들이 수료하셨어. 그럼 여기다 이제 걸어놓잖아요. 그게 하나, 둘, 셋 셀 수 있다 그래서 어를 쓰셔야 됩니다. Approval은 두 개가 다 돼요. I need to get approval from my director. 자, 제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뭐 이렇게 잡히나? 그쵸? 허락? 자, 안 돼요. 그럴 때는 get approval. 자, 근데 오늘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그럴 때는 승인서가 돼요. 여러분, 문서는 다 쓸 수 있어요. invitation 초대, an invitation 초대장. 이렇게 해서 언이 있을 때 문서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파크웨이스 갈게요. 제가 이거 만들어 노력했습니다. 네. XO. 자, 제가 문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하나하나씩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밑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제가 3초 드릴 테니까 OX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O 아니면 X 이렇게 하세요. 자, I have many information. 저 읽어드리면 또 다 괜찮게 들리죠? I have many information.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렸을까? 제가 지금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뭐가 틀렸을까를 먼저 해서 맞았을까를 해도
좀 티가 났죠? 자, many가 information 맞을까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information은 불가산, many는 반드시 가산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three applicant. 자, apply라는 동사 아세요? apply 지원하다. applicant가 지원자입니다. three applicant will be interviewed. 자, 해석은 3명의 지원자가 인터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3초. OX 하세요. 하나, 둘, 셋. 자, 또 X에요. 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3가 있으면 3명인데 뒤가 단수죠? applicants가 됐었어야죠. 그쵸? 이것도 다시 correction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갑니다. We need other assistant. 아무 말도 안 하고 갈게요. 자, we need other assistant. 3초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또 틀렸어. 자, 여러분, 두 번째 나오면 세 번째는 맞겠지? 이러고 또, 오, 그러셨죠? 네. 순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왜 틀렸냐면, other 뒤에는 가산이 올 때는 s를 붙여야 돼요. 왜? other은 그냥 different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assistant입니다. 이거는 사람이에요. 비서, 보조자. 자, 밑에 거 합니다. We need other assistants예요. 지금 끝에 발음 잘 보세요. assistants, 보조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위에 거 틀리면 이건 맞았겠지, 뭐. 그쵸? 네. 자, 그래서 밑에 건 맞았고, 왜 불가산이기 때문에, 자, 위에 것들이 수표기가 잘못돼서 틀렸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틀린 문장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don't have many information. 안 된다 그랬죠? 자, 얘가 없어지고 뭐가 될까? much information. 혹은 a lot of inform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three applicants will be interviewed. 제가 안 틀리려고 좀, 약간 끊어 있는데요. 자, 이게 안 되죠? 왜? three 때문에? 그럼 뭘 붙여야 돼요? s. 복수라는 S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수에 민감하기. 자, 세 번째. We need other assistant. other은 가산, 불가산이 다 오는데요. 가산 올 때는 가산 표기 주고, 불가산 올 때는 불가산은 당연히 S를 붙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other assistant를 어떻게?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눈에 담아 놓으세요. 입으로 읽고, 또 글로 써보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저와 함께 따라 하기입니다. 자,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자, 한 문장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의미와 또왜 덜을 썼는지와 또 어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복습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세번 갑니다. Let's leave the office at 5 o'clock. Let's leave the office at 5 o'clock. Let's leave the office at 5 o'clock. 자, 여기다 on 쓰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He won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한번 좀 기다릴게요. He won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올해 상을 탔다. 직원상을 탔다. He won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자, 그 다음 문장. I designed the new logo myself. 자, 여기선 더가 특정의 더. 자, 해보시고요. 두 번째. I designed the new logo myself. 마지막, I designed the new logo myself. 자, 다음 문장. We need to hire an employee. 자, 그냥 불특정입니다, 여기서. 어는 뒤에 모음 때문에 왔죠? 자, 한 번. 두 번. We need to hire an employee. 마지막, We need to hire an employee. 자,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 잘 배우신 내용, 뭐, 많은 비중은 없지만, 정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주 거창한 단어를 막 쓰신다 할지라도, 이 수가 틀리고요, 더에 대한 쓰임이 맞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좋은 글과 말이 될수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제가 요약 정리해서 잘 말씀드렸으니까, 정과사 더, 공중의 개념, 그 다음에 강조 특정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하고 언에 대한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그쵸? 그래서 부정관사, 특정하지 않다와 정관사에 대한 이두 가지의 단어 많이 많이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